적응이 안 되겠지만 이 강의는 강의 시작과 강의 끝에 강사에게 무야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했는가? 제가 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시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부분으로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시작.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들처럼 넘기는 주제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처럼 넘기는 제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디모데요, 한 명은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디도는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가장 늦게 쓴 편지입니다.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고,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라는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육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 1장 12절 너 사도가 나이 많은 사도가 아들 같은 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죽성에 이어도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울 때가 가까우면서 떠날 때가 가까우면서 아들 디모, 아들 같은 디모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주목 하나가 있다. 그것은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뭔가? 거기서 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1장 19절 두 가지를 꼭 지켜라.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일이 양심을 잃고 그 믿음을 맞아낸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음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믿음 지켜라, 양심 지켜라. 이게 아비 같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장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운 또한 몇십 년 선교사의 경험과 목회자의 경험과 소중한 환승의 경험을 가지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세상을 살 때 이거 두 가지 꼭 지켜라.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착한 양심. 믿음 있고 양심 있는 사람 살아라. 어떤 사람 믿음 양심이 있었어. 일단 양심이 있는데 없어. 이거. 다른 여러분, 믿음 있고 착한 양심까지 배우자를 만나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가 젊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믿음이 있으면서 양심도 있을 수 있는 것. 당연하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18절에 말하죠. 18절에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기는 거기에서 변하니 자네들을 치유한 예언을 따라 그것은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어떤 분은 양심을 잃고 어떤 분은 믿음을 잃었다. 라는 것은 절대 버리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싸우라는 거예요. 6장 3절 보세요. 말씀 떠나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말씀에 그냥 붙어야 된다. 말씀에 철거물처럼 딱 붙어야 된다. 말씀에 미역처럼 딱 붙어야 된다. 미역을 착착 들지 않으세요? 착착 갑니다. 처음 볼 때 미역을 먹고 가야 돼요. 그 머리도 맑게 하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역은 머리를 맑게 하고 피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척척 붙기 때문에 잘 나는 처음 볼 때 꼭 미역을 먹었어요. 그래서 척척 붙는데 말씀에 척 붙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과 양심을 잃지 않는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조언을 하면 다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데 그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참는 자, 참는 자, 붙일 자가 생각나는 자,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알지 않고 별로 못하는 조언을 이어서 수교와 경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하면 말씀 안 읽으면 교만해진다. 5절 마음이 통폐해지고 집이 잃어버려 경건을 이 계절로 생각하는 자들이 붙으면다. 말씀이니까 4절까지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암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독하는 마음을 6절,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자기 형편을 만족하라. 7절,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셨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었으니 우리가 빈손 왔으니까 빈손을 간다. 그러니까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 아니 빈곤해야 말씀하시죠. 족한 줄 알아.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을 하는 게 꼭 해야 돼. 돈 사랑 말고 돈을 사용하라.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라. 사랑하는 것을 잡자 속이고 사용하는 것은 가슴입니다. 가슴일까요?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라. 잘 받으라. 그렇게 살아. 피하고 축하하는데 하여간 믿음 지키고 선한을 지켜라. 아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 바울이 죽음을 감지하자 디모데 후서 사장 6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사장 6절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장 6절 자 보세요. 사장 6절 제가 읽을게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왔다. 여행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가왔다. 그래서 죽음을 죽음이 가까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디모데 후서를 한마디 주의자는 페어플레이라 이상한 일로 가지 말고 페어플레이 정말 페어플레이하고 살아 끝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디모데 후서 읽어보면 페어플레이야 정도를 거라 그 페어플레이 지금 세 가지 모습을 잃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페어플레이의 세 가지 모습 저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착용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절 그게 뭐가 떨어져 있는 게 성공과의 정답? 이거 자꾸 있지, 지금. 성공과 자, 보십시오. 자, 페어플레이 하는데, 페어플레이 하는데, 그 페어플레이에, 보십시오.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2장 3절. 좋은 구다. 그러니까, 페어플레이의 모습은 정말 좋은 구다처럼 살아. 좋은 군사는 어떤 모습이냐?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기 생활에 얽매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느냐 군인은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명령에 순종한다 너도 그렇게 살라 그게 첫 번째 페어플레이다 여러분 흑천의 페어플레이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선권이다 Jesus first 예수님 것이다 이게 페어플레이야 멋있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성도의 모습, 아들 김우리야. 두 번째, 5절.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경계하지 않냐면, 열반을 쳐줘. 경계하는 자가 뭐예요? 이게 규칙을 해야지. 아무리 기뻐하더라도, 라인을 잘 돌아가야 되지. 아무리 그만 가로질러 가지 않아. 살면서, 흑창의 페어플레이 두 번째는, 법대로 살라. 아무리 기뻐하더라도, 숨기지 마. 천국에서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과거를 하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페어플레이 경계하는 것은 세 번째는 6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시험을 받는지 말자.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그래야만 더 가을에 겨우는 농부처럼 끝까지 잘 견디며 주말에 포기하지 마라. 이게 크리스찬의 페어플레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인내하라. 농부가 인내하는 것은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어플레이 하며 사람들이 너무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은 기분이 차라리 떠나는 게 가까워서 유언처럼 거친 술을 몰아주면서 두 번째 경험 같은 제가 우리 슬픔이 중에 아들 기분이야. 똑바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명인 복종하는 사람아 이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상한 술 쓰지 말라. 세 번째
열매 맺을 날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씨를 뿌리라. 이 편지 쓰고 디모의 바울 주세요. 마지막 편지. 조금 떨어서 진지 디모서 아들 같은 두고 디모는 그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1장 5절 있어요. 1장 5절 내가 너를 디모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떨어뜨리는 이유는 부족한 일을 찾고 그죠? 디모서 디모의 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에게 말했습니다면 여러분 거룩을 말해요. 거룩 아들 같은 기도야 나는 내가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리고 왔다. 그 세 가지 말씀이 12장 12절이었어요. 2장 12절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경건을 다 버리고 경건을 찾는 것과 세상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상 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근신은 뭔지 아세요? 상관하다 상관하다 아닌 것을 안 하는 게 근신 근신 여러분 그 근신하다 이런 말 있죠? 종합 뭐 유기종합 무기종합 다 이게 근신을 지어주면 상관하죠. 그 다음에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righteous righteousness 의 말하면 그 똑바로 말해 삐뚤게 아니라 말고 어씨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행복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똑바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입을 가지고 너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엄마는 참 예뻐요. 이기라는 게 이거 라이크 똑바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벌써 시작했고 의욕이 똑바로 쌓아. 그 다음에 경건. 경건은 정확한 뜻은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네요. 관계. 경건. 진짜 경건은 조기다 보니 야고보세구는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어려서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다. 경건은 이렇게 성경 바뀌고 할렐루야 이 경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관계가 똑바로 되고 관계가 똑바로 되고 사랑이 똑바로 되고 경건이다. 아들 같은 기도가 같이 살라. 왜? 이 모든 것을 상관하며 올바른 일을 선택하며 관계를 올바른 우리 관계 올바른 것이 있다면 나이만 너희는 나이만 너희에게는 어부처럼 나이만 남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나이 어린 자매들 여동생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다면 관계 그 관계의 결정에 의리와 그 다음에 근심과 경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빌레몬 어떻게 해요? 그럼 빌레몬은 뭐냐면 이것이 한 장밖에 안 써졌어요. 빌레몬. 자 빌레몬 누구냐 하면 제가 생각할게요. 빌레몬 하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입니다. 누가 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는가? 빌레몬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누구 만났는가? 오네시모 만났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 로마 감옥에 들어와있고 오네시모는 보험 쳐갖고 왔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야기해보니까 빌레몬의 보험을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안 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훔쳐줬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내가 빌레몬을 알아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 너의 주인에게 가서 용서 빌고 다시 와 형제가 너를 죄짓고 삼아줄게. 돈을 훔쳐서 도망가서 죄짓고 온 그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가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써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만약에 오네시모 못 가면 돈이 있으면 내가 버틴다. 아우 돈을 못 쓰니까 내가 갚아줘. 그렇다고 빌레몬이 가고 싶어 이렇게 하겠어요 또? 안 그랬죠? 그러니까 뭐 다 이상한 거겠지만 또 그러면서 말하면 바울이 참 재밌어. 어떻게 하면 왜냐면 바울이 말하는 게 당신 내가 당신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지 않고 빌레몬? 그러면서 봤으면 돼? 빌레몬이세요. 아우 잠깐 읽고 보세요. 이거 참 읽자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자리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여 동료들이 빌레몬에게 쓴다면, 빌레몬에 쓴다면, 10절이었어요, 10절. 같이 중에서 나온 아들
영혼의 심을 위하여 내게 간과하다. 뭐 감옥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전도했는데 영혼의 심을 빚게 됐어요. 11절부터 정말 저는 너에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바로 내게 유익하였다. 저는 돈들고 왔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유익하였다. 12절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다. 주장한다. 오늘 신문의 신복이다. 14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해 가치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있다면 함께 있고 싶지만 14절 다만 네 승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니까 억지로 능력하지 말고 스스로 오늘 신문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도록 하고 뭐지 뭐냐는 말이죠.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나여 저를 영원히 기다리 16절에서 누구를 종과 같지 않냐고 종에서 뛰어난 사랑받은 힘이 되고 있잖아. 얘에게 특별히 그러면 하물며 육신과 정을 통하게 되죠. 17절으로 그러면 얘가 나를 동물로 알지네. 쉽게 말하면 친구 맞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필레몬에게 우리 친구 맞지 네가 나를 동물로 알지네. 어려운 말이야. 네가 나를 동물로 알지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 맞지 그래서 저를 영접하는 얘기했다. 오늘 지금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도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 1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할 거냐 내게 지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게 드리라. 내가 갚아주겠다. 뭘 어떻게 갚아요? 하여튼 갚겠다. 19절 나 바울 시키렸으면 내가 갚으려며 너는 이외에 네 자신을 잡으세 내게 지친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도 나에게 지친 거 있지? 여기까지 부리라 그랬어. 내가 오늘 15호 정도했어. 내가 너에게 보내. 우리 친구 맞지? 이 오늘 15호가 지친 것을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끝에 뭐라는 것은 너도 나에게 지친 거 맞지? 15호죠. 그런 뜻인데 얼마나 다정 나가네. 이런 친구 있어요? 이렇게 쓸 대상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지 그렇죠. 비교하면서 필요한 소식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편지 쓰는 거예요. 아버지 맞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만난 낮은 석을 보내니까 잘 봐주십시오. 아버지도 뭐 내가 아버지께 시킨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믿은 낮은 석을 보내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 중보자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 가지고 있죠. 내가 갚겠습니다. 내 이름만 드십시오. 뭐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누군지 주의를 부른다는 구원을 얻어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만 대 그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대 통과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내 이름만 대 그런데 그 이름 되면 큰일 나요. 내가 안 되면 이렇게 마치 가지 마세요. 부처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요. 자, 내가 지금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와 친한 사람이 내 이름만 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난 잘해줘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죠. 평범한 사람이 괜찮은데 평범한 사람도 동시에 떨어져서 나를 막 욕하고 이상하게 내 진짜 아들과 그 무시하고 자기 애한 사람만 엄하게 막 한 사람 장기가 길다고 그렇죠. 근데 어제 와갖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신다며요. 그래서 무슨 대 부처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막 비우는 사람 이름을 탁해요. 옳다 됐다. 야, 내가 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셨는데 내가 그래서 아니죠. 어떤 쓰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만나셨는데 네가 봐봐. 네가 좀 대봐. 그런 거죠. 이게 주모자가 내 이름 바울이 예수님 보여주시니까 이게 끝까지 정의 초대교회 세우는 모습과 교회의 모습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쭉 읽어보면 쫙 이해가 됩니다. 느낌이 팍 들어오죠. 20절 보세요. 누가요? 이거 보고 20절 오 형제야 오 마이 브라더 오 형제야 나는 주 안에서 너를 위하여 시끄럽게 하고 이게 뭐예요? 허락해 달라 이거죠. 내 마음이 그 사람에서 편하게 하라. 내 마음 편하게 해줘라. 21절 내가 나를 믿을 무서운 말 21절이요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하고 내가 순종함이 내가 나의 말라서 더행할 줄 알아. 내가 나의 말라서 더행할 줄 알아. 오네시모 간테 그에게 돈을 더 주어서 보내줄 줄 알아. 이렇게 꽂힌다 영상을 넣고서 그것만 쳤다. 이야, 나도 이게 좀 쓸 줄 알아. 오케이,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 쓰는 편이죠. 일반 서신은 간단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서신은 어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반 서신 8개를 한번 외워봅시다. 말해봅시다. 다 같이, 히브리서가 있군요. 자, 외워봅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 유다서. 히브리서는, 왜 따라가세요? 히브리서는 예수는 더 좋은 약속이다. 시작. 예. 아, 좋은 약속. 베스트의 약속. 어떤 구원받은 약속. 야고보서는요, 쉽습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탕함이 있어요. 맞지? 믿는다는 탕함이 있어요. 시작. 베드로서는 한마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각을 해가지고 논리적 실수가 논리적 수인데, 죄송합니다. 베드로 선생에게 내가 그 나이가 베드로 같은 사람 좋아하는데, 근데 베드로 선생은 무궁화 짤을 툭툭 잡았어요. 그런 사람이 툭툭 잡았어요. 밥 먹자고. 원래 진짜, 어떤 사람이 봐서 밥 먹고,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볼일 치고, 또 소화시킨 후에 문화를 보고, 영화도 한번 보고, 영화 보면 안 되니까 서점을 좀 들렸다가, 우리 올해도 커피 마시고 인생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있고, 밥 먹자. 볼일을 치고, 영화도 보고, 하자. 갑자기 그러다가 공부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공부하자. 뛰어가자! 제 생각 들었을 텐데. 베드로 전서 소설을 보면 논리적 기약도 없고 논리적 전개 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옳은 말인데 모두 막자지 툭툭툭툭 짜자. 우리가 좋아. 다른 사람은 주를 모르겠죠. 주를 나는 주를 모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모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성격대로 아 대단히 멋있어요. 툭툭툭툭툭툭툭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런 수가 베드로에서 베드로 수수. 근데 굉장히 타고 있어요. 막 망치 때리는 것 같아요. 망치로 팍팍팍 때리는 것 같아요. 왕꽃이 하는 것 같아요. 왕꽃이. 갑자기 햄마로 때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 선수. 한 군데만 읽으면 사장, 베드로 사장. 그런 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수 수수는 길지 않아요? 뭐 그렇게 쓸 때 길게 했어요? 베드로는 보고서 안 썼어요. 베드로서 베드로가 보고서 썼으면 스승이 정말 그쪽으로 채택됐으면 5일째면 끝났겠죠. 많이 만나서도 참 멋있는 사람이 베드로 전서 5장을 썼어요. 4장을 볼까요? 4장? 4장 보세요. 이게 논리가 4장 펼쳐보세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러지 사랑하다는 겁니다. 사랑해야겠다. 대적만 로마 없이 대적이야겠다가 대전 이야기가 다음 접시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 진짜 보면,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 가방을 하다가,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11절, 많이 부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까지 하고, 막, 그런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시험을 이렇게.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압축돼서 나타난 사실이 베드로에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 여러분, 요한은 뭐죠? 요한 1서, 요한 2서 이런 사람인데,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하던 사도가 요한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요한일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 만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이 사랑을 마음으로 쓴 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편지고 요한이 곧 환상을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영성 유다가 쓴 거예요. 근데 유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단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다서에는 영적 전쟁의 비밀이 있어요. 유다서에는 영적 전쟁의 비밀인데 여러분 유다서 잠깐 들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그냥 1장 6절 보면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생기는가 1장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그러니까 지위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귀신이었다. 그러지도 않지 않고 경배의 위치에서 교만을 지내는 게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학장에서 나왔고 그래서 서신은 가장.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책을 자, 책의 126페이지 126페이지를 보십시오. 126페이지 다 보십시오. 책 126페이지 126페이지 책을 보십시오. 1. 서신서의 성격,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성을 지원한다. 자, 해주세요. 서신서는 모두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해주세요. 구체적인 상황. 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겁니다. 자, 2번. 교회에게 온 바울 서신, 지역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127페이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있고요. 3번.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 신앙의 교육자들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되겠죠? 디모데 전후서를 내용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에 있는 아들과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디도서, 그레데섬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빌레몬서, 희심한 도망 노예를 그 주인에게 보낸 메시지. 머릿속에 싹 생각납니까?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4. 1번 서신.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에게 쓴 서신서이다. 히브리서, 다가서, 베드로 후서, 요한이서들 모두 부자 4. 오케이. 됐죠?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면 내 마지막 장에 성경을 모르는 분을 열은 7가지 백. 자, 따라해볼까요? 7가지 백. 시작. 아, 오늘 마지막 시간은 7가지 백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 않고, 그 10분 이내에 마치시는데, 딱 머릿속에 복잡하지 않고, 7가지 사상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것이죠. 첫 번째 보면 대성경이에요. 대속은 대신속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은 자. 남은 자에서 남은 자가 있다. 세 번째는 계약. 계약이 있는 것. 계약. 약속. 계약. 복잡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는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 다섯 번째는 절기. 절기에 가서 절기. 여섯 번째는 서원입니다. 서원. 나스의 서원. 일곱 번째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시험을 깨달았어요. 책에는 특별시대에 좀 나누었지만 계속 나오니까 계약 구간. 저희들이 서원 마리아 아까지 한 것처럼 보면서 그때 정리하고 우리가 이 끝판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그리고 같이 시작. 대소, 아무자, 계약, 두발레길, 절기, 서원, 마리아 노래. 마리아 노래. 마리아 노래.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이렇게 외우면 뭐 의미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외워봅시다. 대속함을 받아서 나무자가 있는데 나무자가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가다가 두발레길 맞는데 하는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되었고 두발레길 가다가 절기를 지키고 절기 지키는 소원을 했고 소원하면서 노래를 들었다. 이상하지 마 하여튼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남은 자가 뭐였다고요? 계약.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발레길이 나왔는데 가다가 한쪽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절기를 지켰고 서원하고 말을 불렀다. 이상합니까? 이상합니다. 한번 더 시작. 대소 남은 자 대야 두 갈래길 절기 서원 라는 노래. 다시 한번 시작. 설명해 보십시오. 네,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책을 보십시오. 자, 132페이지. 132페이지. 그런 책을 보면 제가 대소는 뭐냐?
대속의 정의인데 둘, 유산으로 받은 기업을 빚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을 때 신적품 하나가 그 빚을 대신하고 기업을 찾아주는 것, 쉬운 게 이것이다. 그건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식당에 가서 소갈비를 먹었어요. 돼지갈비 싸대 식빵이 비싸요. 식빵도 잘못 먹었어요. 여러분이 한 명이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한 30만원씩 먹었다. 혼자 아니고 여러 명이 되어 30만원 먹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이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난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께 걸으면 분명히 목사님 오셔서 30만원을 대신 내고 자기를 구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돈 내주고 할일을 맡았어요. 그때 내가 가서 대신 30만원을 내주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 대의 개념이 쭉 흐르고 있다.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거. 사람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닦으시는 거. 내가 너무 잘못해서 땅을 빼앗겼는데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돈을 주고 땅을 찾아오는 거. 그 다음에 자녀가 노예가 되는데 돈을 주고 노예된 자녀를 찾아오는 거. 생명이 감고잡혔는데 내가 대신 고난을 받고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권리를 잃어버렸는데 돈을 대신고 권리를 찾아오는 것, 그래서 땅과 자녀와 생명과 권리를 대속하는 개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있는데 그 대속의 개념을 따라서 인간이 빼앗긴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내어주고 인간의 생명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대속의 개념이 승리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책을 가슴에 넣는 건 좋아요. 대속. 그것이 바로 리뎀프션. 대속의 개념. 대속. 대신 속해준다. 대신 진다. 그렇습니다. 의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죄를 짓더라도 만약 당신 예수님이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여러분에게 쓰고 써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카드를 한 장씩 주셨어요. 용서의 카드를 한 장씩 주셨어요. 카드를 가져가서 아하 마음으로 지어줬대. 그게 아니라 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예수의 피가 대신 속한다. 대속의 개념이 구약성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이 대속을 모르면 대속을 모르는 이 주의가 인본주의, 휴머니즘. 내가 처리하겠다. 대속을 믿어가지 않는 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대속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을 모르는 것들이 뭐 구약의 입법을 너무 강조하고 할례받을 때 그런 것입니다. 대속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 공짜가 있습니다. 아직 속합니다. 대속 개념이 성경이 흐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공짜가 없다. 성경을 말합니다. 공짜도 있다. 대속 개념. 내가 하지 않겠지만 대신 속해주고 예수님 당신을 대신 속해주셨다. 우리 내부셔. 대신 주님 끄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남은 자. 남은 자. 144.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신학의 정의 읽어볼까요? 남자 신학의 정의 같이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시작.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남기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과 항상 남겨두는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홍수 심판할 때도 노아의 남쪽, 바벨탑 서서 남쪽, 그러니까 다 죽어도 남쪽,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 다 부패해도 거룩한 남은 자가 있어. 여러분, 가정이 다 부패해도 신기하게 그 가정에 아주 거룩한 남은 자가 있어. 부모님이 막 나를 잡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상하게 있으셔도 신기하게 그 자녀가 키가 막히게 있으면 말이야. 너무 이상해. 근데
자녀들은 아무리 싸우게 해도 그 부모님도 없는데 거룩하게 나온 사람이 그래서 기원하고 나 먼저 그러면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심판일 때마다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그렇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역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역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중에 거룩한 남은 자가 있어 다 썩지 않습니다. 지혜 민족과 우리 가정을 꼭 남은 자가 남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남은 자로 살기를 좀 축복합니다. 거룩한 씨앗 남은 자, 여러분 가정이 남은 자, 이민족이 남은 자, 한국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천국에 데려갑니다. 다 부자들까지 다 아멘 받아도 믿는 자가 있다. 구원받는 자, 남은 자였어. 남은 자였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계약 뭐냐? 계약 뭐냐? 136페이지 보세요. 계약. 내용이 딱딱 보입니다. 계약. 계약. 계약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의 정의.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왕과 제후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에 비유하여 승승의 표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을 맺는데 두 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두 종류의 계약. 쌍무적 계약이 있고 평무적 계약이 있어요. 쌍무적 계약이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 계약이라고 하는데 조건 계약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쌍무적 계약이에요. 평무적인 것은 일반적 계약인데 내가 엉뚱하게 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이게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쫙 내려오는데 여기서 책이 안 나와있지만 구분될 수 없어요. 쌍무적 계약의 이 신약에 와서 쌍무적 계약의 대표인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쌍무적 계약, 일반적 계약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위치에 관계없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가 없어요. 내가 잘 살면 함께 있고 못 살면 떠나야 이런 말이 없고 일반적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쌍무적 계약을 쌍과 계약을 일반적 계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다 구원하는 거지 뭘 예수님 부른 사람만 구원하냐 바보가 더 소리하지 않았어. 그거는 주님을 부른 사람은 구원하고 싶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일반적 계약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세상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 함께 하겠다. 이 땅에 가면 이거를 쌍방 계약으로 오해하면 안 돼. 사탄은 쌍방 계약으로 오해하면 안 돼. 너 지금 잘 살지?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너 요즘 이상하게 행복하지? 하는 걸 싫어할 거야. 니도 안 그럴 거야. 사탄은 예수님의 일반적 계약을 쌍방 계약으로 오해하지 마. 또 예수님의 쌍방 계약을 일반 계약으로 오해하지 마. 성령님은 쌍방 계약을 쌍방 계약으로 일반 계약을 일반 계약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믿는 구원받으신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믿었으면 끝까지 당신을 주십니다. 일반 계약을 딱 붙잡고 다시 무슨 계약도 끝까지 따라가서 다시 이거 일반적 계약.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막 돌고 오세요. 친구들과 항상 돌고 오는 사람도 많은데 너 나 같은 사람이 돌고 아무도 생각해도 안 돼요. 아무도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그 예수 안 믿는 심판을 말했어. 당연히 예수 믿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에 따라 아무도 생각해도 안 돼요. 쌍방계약 이야기, 일반적 이야기 했었는데 잘 진행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 두 가지 얘기 쉽습니다. 139페이지, 139페이지 두 가지 얘기 신앙의 정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동안에 복을 받는 생명의 길과 거역과의 저절은 사망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말씀 듣는 길이 있고 안 듣는 길인데 말씀 들으면 살고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 올 때 꼭 예수님 원하는 길을 생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내용이니까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 절기. 유월절 안식년 안식일. 한 달 이상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절기는 왜 좋은 건가?
절기전 하나님 기억하라. 따라해 하나님 기억하라고 시작. 하나님 기억하라고. 뭐 굴 타먹이려고 뭐 안식일처라 그건 아니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절기를 줍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여러분 결혼전 왜 지킵니까? 아내를 기억하라고. 생일 왜 합니까? 부모를 기억하라고. 생일의 주인공 부모입니다. 생일은 왜 지키냐? 너를 낳아서 부모를 기억하라고. 왜 안식년 하나? 너를 만든 하나님 기억하라고. 땅을 만든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 기억하라고. 절기시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인간은 그래야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소원은 뭐냐면 자 143페이지 소원의 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드려지지 않아서 구별된 사람을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 딱 드리는 것 그런데 이 소원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약속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거룩의 소원 신비의 소원을 하게 된다 약속을 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일대에 주님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기도하고 소원한 놀라운 말씀에게 좀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자.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4절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가 당신의 일평생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노래가 있고 구약과 신약도 다 이 노래가 있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4절 찾았어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4절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마리아가 노래 불렀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함께 시작 그 계집 중에 귀찮음을 돌아보셨으며 보라이적으로 만세한 고기다 자 나는 기도한 자인데 고기인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귀찮은 계집종에게 복음을 주어 메시아를 입당하게 하셨군요. 다윗 죽어봤다가 나를 구해내어서 당신이 찬양하게 하죠. 귀찮은 목자를 들어서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저는 희망자요 저는 포악한자요 어찌되었던 나를 주님이 붙으셔서 나를 사도 삼으셨습니다. 그래도 군인하고 도망간 나를 부르면서 주의 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노래인데 하나님 만난 이 신대의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마리아의 귀찮은 그 입정을 높이셨습니다. 마리아 노래의 정의는 하나님 귀찮은 자를 들어놓으시고 그래서 높은 자를 낮추시네요. 이것이 성경이 쭉 흐릅니다. 한 번만 고백할까요? 귀찮은 나를 부르면서 높이셨군요. 시작! 147 주십시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147페이지 가만히 눈을 감아보시죠. 가슴 벅찬 신앙 감동이 몰리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하는 숨을 지는 상황인 것보다 우리 정자님들 건강 성경을 사모하는 신앙을 삼키자 이 말씀을 성경을 사모하는 열심히 당신을 삼켰습니다. 라고 바꾸십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이렇게 싶은데 내 마음은 어떠시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여러분 끝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칠 시간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